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가 타결된 지난 28일, 언론들은 이를 대서특필했습니다. 지상파와 종편뉴스의 메인 기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졌지만 아베 총리의 사과와 책임 인정, 일본 정부의 예산 지원 등 합의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지난 28일 SBS 8시 뉴스는 합의 사항을 전하며 한일 수교 50주년에 나온 극적 합의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 엔, 우리 돈 97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의 배경, 합의 내용의 문제점 등을 검증한 비판적 기사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이 합의 당일인 28일에 방송 뉴스를 모니터한 결과입니다. 이날 지상파 3사와 종편에선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총 47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한 단순 정보 전달성 보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는 10건에 불과했고, 이를 환영하는 취지의 기사는 8건이었습니다. 특히 지상파 3사는 각각 단 한 건의 비판 보도를 내놨고, 이마저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만 간략히 전하는 식이었습니다. 세 건의 비판 기사를 내놓은 채널 A보다도 적습니다. 이에 지상파가 종편보다 못하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정말 당일 첫날은 저 종편보다 못한 지상파 보도가 이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 공영방송과 지상파의 보도를 보면 왜 이런 협상 결과가 나왔는지, 협상 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합의문과 그 합의문에 주는 구체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지가 모두가 생략돼 버린 보도로 일관됐다는 거죠. 최선 단장은 지난 30일 보도 역시 의도적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상파 3사는 이번 합의에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이 연계돼 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언급하며 일본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아십니까? 한일 간 위안부 합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공식 발표와 다른 내용이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 소녀상 철거가 10억 엔 지원의 전제 조건이며 한국 정부가 이를 내밀하게 확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 단장은 논점을 일본의 언론 플레이에 국한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본의 언론 플레이 문제냐, 이걸로 국한시켜서 아주 그 국민의 정서를 그냥 단순한 반일로 몰면서 이것을 그냥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부분들이 너무 드러났다는 거죠, 보도에서. 합의 내용에 대한 검증을 건너뛴 일부 언론은 한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며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위안부 합의 타결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도한 SBS는 합의 당일부터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투자와 교역, 한류 활성화, 관광객 증가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 날인 29일 TV조선도 관광업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민영통신사인 뉴시스와 동아일보 역시 비슷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최선 단장은 합의 내용에 대한 검증은 빠진 채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에 위안부 문제가 마치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당사자들이 어떤 역사적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나 그리고 이것은 어차피 털고 가야 될 그 문제다는 그 인식을 강요하는 듯한 이제 언론 보도 태도를 그 시종일관 일관했다 흐름 속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한편 위안부 합의의 진정성을 강조한 청와대의 입장이 나온 어제 지상파 3사는 모두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벌어진 대학생들의 일본 대사관 기습 시위 등 반대의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